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홍콩에서 예, 꿋꿋하게 살고 있는 홍콩 강시장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돼가지고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집에 가는 길에 구독자 1000명 기념 이벤트로 잠시 후에 홍콩 섬에 가서 그 길이가 750m짜리 예,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예, 끝까지 예, 걸어서 가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이 더운데 요즘에 조금 운동이 좀 부족해서 되도록 많이 조금 걸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뭐 구독자 1000명 이벤트하고 또 제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는요. 혹시 뭐 홍콩섬 미들레벨 쪽 그리고 뭐 수호 쪽 예, 그리우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대박입니다. 지금 저기 앞쪽으로 피크가 보이는데 지금 피크 위에 이런 집들이 깨끗하게 지금 잘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그 심사추의 쉐라톤 호텔 앞이고 잠시 후에 페니슐라 호텔 지나서 일단은 제가 바다는 못 걸어가기 때문에 빅토리아 하버만 이제 스타페리 배를 타고 나머지 모든 구간들은 다 걸어서 이동을 할 예정이니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페니슐라 호텔 앞에 분수대 보시면서 예,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홍콩 관련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콩이 그동안 이 바이러스 방어를 잘하다가 일주일 정도 전에 확진자가 조금 늘어가지고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현재는 지금 밤 6시 이후에는요 식당에서 뭘 먹을 수가 없어요. 테이크아웃만 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잠시 멀리서나마 페리티지 자, 제가 며칠 전에 예, 랜선 투어 했던 여기 시계탑이고요. 예, 잠시 후에 여기 침사추의 스타페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예, 센트럴로 가서 예, 쭉 계속 이어서 걸어서 저기 미들레벨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관계로 잠깐 빅토리아 하버 모습 예, 보여드리고 예, 스타페리를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장난 아니죠 오늘? 지금 보니까는 예,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지금 결혼식 웨딩 촬영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기 피크까지 올라가는 걸어가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저기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들레벨 산 중턱까지 올라갈 건데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를 안 타고요. 그 옆에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예, 걸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 지금 백수라서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스타페리 2층을 타는 곳인데 저는 1층 타는 곳으로 가서 자 스타페리 투 센트럴 로우 데크 예, 조금 쌉니다 위에보다. 아 배가 떠났네요. 지금 다음 배를 타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스타페리 배가 새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되게 빈티지하죠?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은 좀 평상시에 틈틈이 많이 좀 걸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많이 좀 가벼워집니다. 자, 저는 1층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배는 그 완차이로 가는 스타페리 배고요. 네, 여기는 이제 앞쪽에 있는 네, 센트럴로 이동하는 스타페리 1층입니다. 자, 지금 완차이에서 배가 이제 들어왔고요. 지금
지금 거의 배는 출발했고, 지금 오늘은 평일인데 좀 이제 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홍콩은 그 국가 안전법하고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또 바다 보니까는 되게 기분이 좋고요. 지금 이제 센트럴 선착장에 도착 중입니다. 자, 밧줄 실패했다. 자, 밧줄 던지기 장인. 예, 성공. 지금도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배를 이렇게 접안을 시킵니다. 자, 아시아 금융의 허브지요. 이 센트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센트럴 스타페리에서 비들랩에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 뭐 굳이 차 타지 마시고 일교 따라서 이렇게 IFC 몰 따라가면 연결되니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홍콩 달러를 만드는 홍콩의 3대 은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런 철골로 된 건물이 HSBC 은행이고, 오른쪽에 꼭대기에 마크가 있는 건물이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입니다. 저 아파트 살 때 대출해주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뾰족한 건물이 중국은행. 지금 뭐 확진자가 늘어서 뭐 홍콩이 뭐 마비되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앞쪽에 IFC몰 애플 매장이고, 저는 잠시 후에 여기 왼쪽에 있는 6개를 이용해서 그 IFC몰로 들어가서 이제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밖에는 겁나게 더운데 안에 들어가면 되게 굉장히 시원하지 않을까. 역시 IFC몰은 되게 우아한 것 같아요. 오늘 평일인데 사람들이 꽤 있네요. 그리고 매장에 뭐 손님들도 좀 보이고, 그리고 앞쪽에 TWG 겁나 우아한 차 매장. 자, 이제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요, 오른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갈 거고,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50분인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발. 여기는 되게 익숙한 곳이죠. 영화 중경삼림에서 여자 배우가 이제 왼쪽편 유리벽 밖으로 이제 밖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촬영지입니다. 여기 아주 고급진 바보샵. 바보가 아니고 바보샵. 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홍콩섬 미들레벨 쪽에 사시는 분들 출퇴근용입니다. 이제 원웨이고요, 일방통행인데, 아무래도 아침 시간에는 이제 미들레벨 쪽에서 밑으로 출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10시 반부터는 올라갑니다. 퇴근을 위해서. 사실 때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끝나는 시점에서는 한번 앞을 잘 보시고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겁나게 더워서 지금 땀이 눈에 들어가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 밑에 그
람퐁위엔 예, 분식집이고요. 아, 쏘리. 자, 이제 소호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소호 쪽에 여기 마크 스펜서 매장 앞에 있으면은 에어컨 연기가 막 나오기 때문에 되게 시원합니다. 잠시 열 좀 식히고 올라가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시간이 이런 펍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좀 피크 시간인데 지금 이제 홍콩 펍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한산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별로 경사가 심하지 않아 보이는데 급경사고요. 오늘 3kg는 빠질 것 같아. 집에 가서 밥만 안 먹으면. 잠시 5분간 휴식. 자, 일단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 꼭대기 위에 도착을 했고요. 그 쉬는 시간 10분 포함해서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더워서 좀 힘들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는 바람이 불어서 좀 괜찮고요. 자, 오늘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만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아시아.